자, 종종이 오늘 이해 잡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자, 4니까 3에서 했던 내용들 긴 3이 긴 글이었고요. 네. 그긴 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게 4입니다.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Hey.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자, 선생님이 이제 there라는 녀석에 대해서 몇번 얘기할 겁니다. 네. there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뜻은 거기? 거기로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I go. 거기에. I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번 뜻의 대어는 where에 대한 예. 대답이에요. where의 뜻이 뭐예요? 어디에? 그래서 거기에 거기로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자, 또 다른 뜻은 뜻이 없어요. 에? 아무 뜻이 없고 대신 이때는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되냐?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고 비동사의 뜻이 원래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요. 뭐하고 뭐? 이다 있다. 근데 이 비동사가 무조건 응? 있다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there 자체는 아무 뜻이 없고요. 함께 네. 사용된 비동사가 이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there are의 뜻이 뜻이다,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here는 여기서는 1번 뜻이 아니라 2번 뜻,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 seven people은 뜻이 일곱 사람들이죠. Mm. 네. seven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이아 그것이에요. 아, 하나인가 봐요. 아 데이 데이죠. 그러니까 데이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가 뭐예요? 데이. 얼 그래서 여기에 자, 만약에 사람이 한명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한명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There is a person. person. There is a person.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There is a person. Okay. 자, a person은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Okay.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알려줄 게 뭐냐 there is 하고 there are는 전부 다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뭔가가 있다.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쓴다라고 전에 만나본 적 있어. How many potatoes are there? 기억나십니까? 감자 몇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 배웠는데요. 감자 몇개 있나요? How many people? Potatoes. potatoes are 너 이거 D레벨에서 한적 있어. 맞다. 아, 저거. 감자 얼마나 많은 감자가 How many potatoes 있니? How Are many there? potatoes? Potatoes are there. 만약에 세개 있으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There are Three. three potatoes. There are 이거였습니다. three potatoes. 그때 이미 이거 만나봤습니다. Three potatoe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day죠. 그래서 여기 day. 만약에 감자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자 하나가 있으면은 There is a potato. potato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A potato는 하나의 감자.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 There 그래서 감자 하나가 있다? There is a potato. potato. 아, 자, 정리하면 제일 먼저 there의 뜻이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거기로란 뜻도 있지만 아무 뜻 네. 없이 함께 사용한 비동사가 있다. 란 뜻이 되도록 만들고 그렇다면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개가 있는데 뭔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are 한 개가 있다 할 때는 there there is. is를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왜 하죠? 어퍼스트로피 S. 뭐뭐의 그렇죠. 로빈이 아니고 로빈 가족이에요. 로빈의 가족이에요. 로빈의 가족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소유 표현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로빈스 패밀리는 로빈의 가족이라서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네. in을 붙여주니까 in 로빈스 패밀리는 로빈의 가족의 가족이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얘 때문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로빈의 가족의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이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빈의 가족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seven Seven people. people 어디에? in In Robin's Robin's family. family. 아, 다음 okay. 거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자, 그러면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o? 그는 누구를 약간 가지고 있니? 이런 질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왜지? Who? 아, 더즈구나. 더즈기. 더즈 히 해브. 자, 맨날 합니다. 묻는 말 네. 만들기. 묻는 말 만들 때 선생님이 궁금하다는 부분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어디인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인지, 어떻게인지. 왠지 왜인지, when, where, 응 who, what, how, why 와이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한 다음에 제일 앞으로 보내줘. 네 이게 1단계죠. 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누가 다 만들 만든 수 있다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뭔지 생각하는 거죠. 네 누가, 그가 가지고 있다를 he has로 표현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예요? 하다시, do, does, did예요? 아니면 양념씨예요? 다시 두 더즈 시드 중에서 뭐예요? 더즈 오케이, 원래 가지고 있다는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have 속에 뭐가 들어가면 does가 더가 들어가면 우리가 해즈 보기에 has로 보이죠. 네 끝에 s가 있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누구를 가지고 있니? who does he hav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he have Who does he have? 했더니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Okay,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 로빈 대신 왔죠. 로빈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He 남자. Okay, 다음 문장.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o does he have? Who does he have?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자, 사람은 다 나왔네요. 사람만 있나요, 가족에? 아니죠. 네. 오케이, 그래서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큰일 났다. 아, okay. Also의 뜻은 뭐예요? Also. 얼써요? 또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뜻으로서 무슨 시냐? 얘는 어찌시 어찌시예요. 있구나 그는 어찌 가지고 있다? 또한 가지고 있다.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네요. 어찌하다 또한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오케이.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는 로빈. 오케이. 또 로빈 러브. his는 뭐 대신 왔어요? His는 뭐지? 일단 his의 뜻이 뭐예요? His의 뜻은 그의. 그의니까 he하고 관계는 있지만 얘는 뭐 표현이야? 소유. 소유의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his는 뭐 대신 왔겠어요? 로빈스. Robin loves Robin's family. 로빈은 사랑한다. 로빈의 가족을.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그는 사랑하니?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o?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묻고 답하기 만들어 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1단계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 2단계 뭔데? 누가 누가 다 그가 뭐 한다? 사랑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기동사? 아, 비동사죠? 그렇죠. 아, 이즈가 비동사. 보이는 모양이네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이즈가 청룡이 눈에는 보이죠. 아니구나. 더스인가요? 아니, 러브의 뜻이 뭔데? I love, 에? 러브의 뜻이 뭔데? 러브요? 그건 사랑하다. 무슨 씬데? 아, 하다시구나. 어? 그래서 뭐라고 물었겠냐? 얘, 이런 거왜 붙어 그리고 있냐, 이거. 사랑하다, 원래 love인데. 나는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I love you. 어? 에이. 누가 내가 뭐 한다, 사랑한다. 누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I love you. 다시 더. 아, 하다시 더즈구나. 아, 아니구나. 하다시 더즈인가 봐. 더즈 메인이야. 아무 때나 하다시 더즈야? 아니요. 언제 하다시 더즈 써야 돼? 21. 아. "나는 달린다." I run. 너는 달린다. You run.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처음 해요? 아니요? 아, 뭐 맨날 똑같은 거 계속, 뭐몇번 해야 되는데 똑같은 설명. 러브가 사랑하다니까 하다시고,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를 he loves his family로 표현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 쓰겠네. 네. 그럼 묻는 방법은 뭐겠어? Who does? 후 더즈 끝이야? 여기 있던 더즈가 일로 갔네. 그래, 더즈 여기 나타났어. 네. 그럼 뭐, 그 다음은? 러브. 아이구야. 아, 시구잖아. 너 혹시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 알아? 너 너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냐? 좋아하니? 뭐야? Do you like ice cream? 에? 에? 그럼 나는 좋아한다는 뭐야? I like.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I like ice cream. 아이스크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eat? 뭐? 아, 아니, 너뭐 먹냐라고 물어보냐? 어? 아니요, 뭘 잠시만요.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냐? What do you like? 여기 있던 두가 일로 왔네. 네. 어? 나는 너 눈으로 바뀌었네. 네. 그래서 너뭘 좋아하니?
아니 여기 있던 do가 넘어왔으면 do you like? 네. 어? 여기 있던 does가 일로 넘어왔으면 does he love? 그가 가지고 있다가 뭔데? He ha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더스. 아저씨 도즈 그는 가지고 있다. He He has. has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누구를 가지고 있니? 그에게는 누가 있니? 안 했어요? 아, <응? 웃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he have? 했더니 첫 번째 대답은 뭐였고? He has.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He also has a cat and a dog. 이라고 대답한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다 Who does he have에 대해서. 어? 오케이. 첫 문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 네. 자, 이해가 듣고 싶어. 아까 감자 몇개 있는지 뭐라고 물어본다 했어. 감자 몇개 있어요? 물어보는 거 뭐였어? What do you potatoes? 아, how many? Or they 몇 개의 감자가 있나요? 끄덕끄덕이 아니고 읽고 익히라고요. 감자 몇개 있는지 어떻게 물어본다?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세개 있으면 뭐라 그런다 했어? Three are 이게 3로 보이냐? there are.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그러네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There are three. 그러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로빈의 가족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까 감자 몇 개 있는지 묻는 거 뭐였습니까?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였으면 사람 몇명 있는지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 사람 몇명 있는지 어떻게 물어보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네. "로빈의 가족에는 몇 사람 있나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감자 몇개 있나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예, 사람 몇명 있나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책몇권 있나요? How many book are there? How many books are there겠지. 아, books. 아. 친구 몇명 있나요? How many friends are there? 꽃이 몇 송이 있나요? How many flowers are there? How many flowers are there? 계속해서 Three. 단수형 써야 돼, 복수형 써야 돼. 단수 복수가 뭔지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알겠지? 응? 단수. 복수. 복수. 네. 사람 몇명 있나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감자 몇개 있나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친구 몇 명 있나요? How many friends are there? 책 몇 권 있나요? How many books are there? 오케이, 로빈의 가족은 몇 사람인가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Robin's family. 얘는 왜 갑자기 사라질까? 아니. 무엇으로 갑자기 바뀌어야 돼요? 아니요. 그대로 어디라고 해야 돼요? 네. 아예? 어디에 몇 명이 사람 있는지 묻는 거예요? 무엇 몇 명의 사람 있는지 묻는 거예요? 어디에 몇 명의 사람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로빈의 가족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했더니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갑자기 무엇 있나요? 어디 있나요? 뭐라고요? How many people in Robin's family?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승희 시험 잘 치세요. 치겠는데.